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실위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회의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감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선거 무효 판결에 항소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감은 지난 2일 선거 무효 판결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감 측 변호인 홍선기 변호사는 총실위 현장에서 재판에서 인용된 서울 남연의 선거권자 선출 문제는 모든 연회가 관례적으로 선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총회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감독회장 선거뿐 아니라 다른 감독들의 선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살펴보면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순으로 하고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와 함께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총실위에선 전명구 감독회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100만 전도운동본부가 선교국 산하 전도 프로그램으로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전명구 감독회장이 강조하던 본부 유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